내가 없이 살았다면 넌 이미 실패한 거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적응하던가 소멸되던가 손바닥 아니지.
Oh,
인간의 태도는 인내심을 보여.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달려봤자 소용없다.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당장 끝을 내자. 기다리는 언제나 최고의 보상을 약속하지. 변화 없이 살았다면 넌 이미 실패한 거다. 정확한 만큼 승리 기준은 없어. 아가씨의 손을 더럽힐 수 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 겁쟁이처럼 도망치기냐?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등의 회전도 몸놀림도 빨라야되나. 미래는 준비된 자일 것. 빨강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인내심이 바로 최상의 평화입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본이 썩어 있으니 쉽게 무너질 수밖에.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트리플 킬.
난다.
더블 킬. 제압되었습니다. 달려봤자 소용없다. 인간의 태도와 인내심을 보면 알지. 선택지는 언제나 둘이다. 내 쪽 아니면 틀린 쪽. 겁쟁이처럼 도망치기냐? 하나씩은 좀 생각을 받을 수 없다. 빨간 팀의 폭탄이 파괴되었습니다. 잡으러 가마. 달려봤자 소용없다. 겁쟁이처럼 도망치기냐?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다. 작을 처치했습니다. 곱쟁이처럼 도망치기냐? 이어버린 내 손바닥 아니지? 인내심이가 최선의 선물이다. 학살 중입니다. 이처럼 도망치기냐? 기다린 언제나 최고의 드래곤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아가씨의 손을 더럽힐 수 없지. 달려봤자 소용없다. 달려봤자 소용없다. 동네 회전도 몸무림도 빨라하는 법. 겁쟁이처럼 도망치기냐?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